자, 안녕하세요. 로운가입니다. 굶는 다이어트,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면 기초 대사량이 낮아져서 살찌기 쉬운 몸이 된다. 다이어트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라면 자주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저도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 했던 이야기인데, 굶어도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댓글이 있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굶는 다이어트와 기초 대사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음식을 먹지 않고 굶으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져서 살찌기 쉬운 몸이 된다. 이 문장에서 얼만큼 굶어야 기초대사량이 낮아지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다 보니까 한 끼만 굶어도 기초대사량이 낮아진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한 끼를 굶는다고 해서 기초대사량이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자, 문제는 그런 오해를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간헐적 단식 같은 식사법이 굉장히 좋지 않게 보인다는 거죠. 간헐적 단식은 의도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 단식 시간을 가진 식사법인데 음식을 먹지 않고 굶는 단식 시간이 있으니까 기초대사량이 낮아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간헐적 단식과 굶는 다이어트는 전혀 달라요. 애초에 간헐적 단식의 목적은 굶어서 살을 빼는 게 아니거든요. 간헐적 단식의 본래 목적은 필요 이상으로 음식을 많이 먹는 과식을 막는 겁니다. 현대 인류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음식을 먹는 과식을 해서 점점 비만이 되고 있고 소화기관이 혹사당하고 건강이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는 단식 시간을 가져서 과식을 하지 않도록 하고 소화기관에 휴식을 주고 건강을 회복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렇게 하면 다이어트는 자연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음식을 적게 먹거나 먹지 않아서 살을 빼는 게 목적인 게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고 있던 음식을 적당량으로 줄이는 게 목적인 식사법이고,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는 단식 시간만큼 식사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단식 시간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식사 시간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예를 들면 단식을 해서 식사량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식사 시간에 저칼로리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단식 시간이 계속해서 늘려서 점점 음식을 먹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름은 간헐적 단식이긴 하지만 저칼로리 식단이나 굶는 다이어트와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고자 한다면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하셔야 돼요.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는 예전에 시리즈 영상으로 자세히 다뤘으니까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은 오른쪽 위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간헐적 단식과 굶어서 살을 빼는 것은 전혀 다른데 똑같다는 오해가 있었고, 이 오해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하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진다는 공격을 계속 받았습니다. 간헐적 단식에서는 이 공격에 반박하기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하더라도 기초대사량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는데, 애초에 간헐적 단식을 공격한 사람들은 간헐적 단식과 굶어서 살 빼는 게 똑같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의 연구 결과를 보고 굶어서 살 빼도 기초대사량이 낮아지지 않는다, 굶어서 살 빼도 된다라는 새로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간헐적 단식과 굶는 다이어트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해서 기초대사량이 낮아지는 건 아니지만 굶어서 살 빼면 기초대사량은 낮아지게 됩니다. 현대 인류는 음식을 구하는 게 쉽지만 과거 인류는 음식을 구하는 게 어려웠다. 음식을 구하지 못해서 굶었을 때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게 된다면 음식을 구하기 힘들었던 과거 인류는 생존하지 못하고 모두 죽었을 것이다. 인류는 굶주림에 저항할 수 있도록 진화를 했는데 굶었을 때 기초대사량이 낮아진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인류는 굶주림에 저항할 수 있도록 진화를 했고, 그 과정 중에 하나로 기초대사량이 낮아지는 걸 최대한 막으려는 반응이 있어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운동하기 싫은 이유 영상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 사람이 하루에 소모하는 에너지는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 운동대사량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기초대사량은 뇌, 심장, 간, 폐 같은 주요 장기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말하고, 활동대사량은 운동이 아닌 활동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운동대사량은 운동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말하죠. 자, 굶거나 저칼로리 식단에서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이 되면 우선 에너지의 소모를 줄이려는 반응이 생기는데, 기초대사량을 낮춰버리면 주요 장기의 기능이 저하되어 버리고, 이러면 건강과 생명에 악영향을 줘서 생존에 불리하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대사량을 먼저 낮추려는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보다는 운동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이 먼저 낮아지게 돼요. 굶거나 저칼로리 식단을 하게 되면 몸에 힘이 없어서 움직이기 싫고 운동하기 싫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대사량을 먼저 낮춰서 기초대사량을 보호하려는 반응이 있고, 이 반응 덕분에 과거 인류는 굶주림에서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짧은 기간이 기준이에요.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부족할 때 사용하던 어플을 종료하고 화면 밝기를 낮추면 스마트폰을 좀더쓸 수가 있습니다. 소비하는 전력을 낮췄기 때문인데, 소비하는 전력을 낮췄다고 해서 스마트폰이 영원히 안 꺼지는 건 아니에요.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배터리가 0이 되고 스마트폰은 꺼져버리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음식으로 얻는 칼로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초대사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대사량과 운동대사량을 낮췄다고 해도 칼로리가 부족한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결국은 기초대사량을 낮춰야 됩니다. 음식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상식량으로 쓰려고 몸에 저장한 게 체지방이다. 음식을 구할 수 없다면 체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해야지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하진 않는다. 따라서 굶는 다이어트를 한다고 굶손실이 생기고 기초대사량이 낮아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영상이 두 개가 나가고 있을 텐데 다음 영상이 완성되면 오른쪽에 나오도록 해두겠습니다. 오른쪽 영상이 기초대사랑 2부 영상이 아니라면 아직 영상을 만드는 중이니까 며칠만 좀 기다려주시고요. 이번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